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추석날 쪽고랑 시골집에 왔어요. 즐겁게 산책하고 있어요. 산책하고 와서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쪽고가 간식 주는 줄 아나 봐요. 마트에서 사온 고기 간식이에요. 정신없이 먹기 시작하네요.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아이, 누가 앗, 그래? 귀찮은지 물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누가 그랬어? 초코 엉덩이만 보이네요. 이게 아닌데, 초코야. 너무한다. 엉덩이 사이로 봐야겠네요. 누가 그랬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이네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하니 그냥 지켜봐야 되나 봐요. 간식을 물고 가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스마트한 초코. 이번 간식은 엉덩이 사이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네요. 추석날이니 특별한 간식을 또 준비했어요. 바로 뼈다귀예요. 뼈다귀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우득우득 씹는 소리가 들리네요. 맛있나 봐요. 뼈를 앞발로 지탱하고 열심히 갉아먹고 있는 초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초코야, 조금만 찍을게. 초코가 노려보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초코가 화가 같아요. 무서운 냉수 초코. 참 맛있게 먹고 있죠. 뼈다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뼈다귀가 정말 맛있나 봐요. 맛있게 먹는 초코 모습을 지켜보아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초코가 화를 내네요. 멀리서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개껌입니다. 열심히 개껌을 먹고 있는데 카메라를 찍으니 경계하는 눈치네요. 초코야, 먹방 한번 찍어보자. 가까이 가면 물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먹던 거 계속 먹어봐. 초코 오늘 배불리 먹는구나. 우득우득 씹어봐, 초코야. 입맛 떨어졌나 봐요. 카메라 울렁증 있나 봐요. 아무래도 먹방은 더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 박차고 나가는 초코. 그럼 다음에 또 초코 보러 오세요.